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안녕하세요. 형. 와, 방송 자체가 엄청 오랜만이야 여기서. 하나, 둘, 셋. 이 리프컷이나 가르마 스타일 하실 때 여러분들 요것만 자르면 돼요. 그럼 앞머리 길이 보존하면서 무거운 것만 날아갑니다. 너가 말을 많이 해줘. 뒤에 부득이 한 거. 이 머리는요 아래에서 위로 못 잘라요. 곱슬이 심해가지고 계속 긁어야 돼요. 무한 반복이에요. 근데 남자 머리 중에서 리프컷이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여자 머리도 아니고 남자 머리도 아니고 공식도 없어. 근데 뒷머리가 좀 올려쳐서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머리는 뒤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리프컷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 아, 내가 어떻게 들어가? 혹시 물안경도 있나요? 너무 찬데 머리? 아, 이거 얼음 머리인데 진짜로? 형 잠깐 이거 입으실래요? 한번 입으세요. 잘 그려. 보라 포세이. 좋았어. 조이스 잘 어울려. 조이스 맞아. 곱슬 많으신 분들은 무조건 샴푸하고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다시 커트해야 돼요. 않을 거예요. 시청 전에 봤을 때 기획사처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남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스루 세미 리프 스타일인데 시스루랑 리프가 다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마를 벌리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리프 스타일이 나오는 머리입니다. 가장 많이 하신 분은 차운우 씨가 많이 하셨죠. 보시는 분이 답답하지 않게 귀는 팠어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